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호쌤입니다. 오늘은 헝가리 춤곡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피아노 소곡집에 나오는 곡입니다. 명곡에도 있고 소곡에도 있는데, 명곡에 있는 것을 좀 간단하게 줄인 것을 소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곡은 이제 소곡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체르니 30번 중반 이상은 치셔야 소화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어떻게 치는지 같이 볼 텐데요. 혹시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를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아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요.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집에서 피아노를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봅니다. 처음에 피아노에서 가운데 도를 찾고요. 도레 미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올라, 5번으로 도, 그 다음에 3번으로 라. 자, 두 마디 할 테니까 두 마디 해보세요. 미, 둘, 셋, 라, 도, 둘, 셋, 라. 자, 8분음표를 한 박자로 제가 계산해서 박자를 셌습니다. 미, 둘, 셋, 라, 도, 둘, 셋, 라. 자, 오른손 연습하시고요. 왼손은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도, 시, 라를 5번으로 칩니다. 1번으로 미, 라, 미, 라, 미, 라, 미. 라, 미를 네 번을 칩니다. 라, 미, 라, 미, 라, 미, 라, 미. 자, 오른손, 왼손을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을 연습합니다. 오른손 미를 치면서 왼손 라를 칩니다. 왼손만 미, 왼손만 라. 그 다음에 오른손 라 치면서 왼손 미 같이. 오른손 도 치면서 왼손 라 같이. 왼손만 미, 왼손만 라. 오른손 라 치면서 왼손 미 같이. 자, 여기까지.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조금 빠르게 해봅니다. 천천히 떠듬거리지 않도록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연습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마디, 2번 손가락으로 솔 올림표, 솔 샵을 쳤죠. 검정 건반을 칩니다. 솔 샵, 그 다음에 라, 시, 라. 솔, 둘, 셋, 라, 시, 라, 둘, 셋, 넷. 자, 오른손 연습하시고요. 왼손, C를 4번으로 쳤습니다. C하고, 미, C, 미. 네 번째 마디는 다시 라, 미, 라, 미. 시, 미, 시, 미, 라, 미,
오른손 좀 쉽죠? 양손 칩니다. 오른손 솔, 올림픽 검정 건반 치면서 왼손은 시를 칩니다. 같이 왼손만 미를 치고요. 왼손만 시를 치고 오른손 라 치면서 왼손 미 같이 오른손만 시 라 치면서 왼손 라를 칩니다. 라 미 라 미.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연결합니다. 솔 둘 셋 라 시 라 둘 셋 넷. 처음부터 빨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천천히 악보를 보신 다음에 나중에 빨리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연습을 잘 하신 다음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를 천천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시면은 다섯 번째 파를 쳤습니다. 파, 둘, 셋, 솔라, 미, 둘, 셋, 넷. 자, 여기까지요. 파, 둘, 셋, 솔라, 미, 둘, 셋, 넷. 자, 왼손은요, 라 하고 레를 쳤습니다. 라 하고 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 라, 미, 라, 미. 라레 라레 라미 라미. 양손 칩니다. 오른손 파 치면서 왼손 라 같이 왼손만 레 왼손만 라 솔 치면서 왼손 레 같이 솔 오른손만 라 미 치면서 왼손 라 같이 왼손만 왼손만 왼손만. 하나 여기까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3번으로 레, 도, 도, 시, 시, 미. 다시요. 레, 도, 도, 시, 시, 미, 라. 여덟 번째는 라를 칩니다. 레, 도, 도, 시, 시, 미, 라, 둘, 셋, 넷. 자, 왼손은요, 솔 옆에 올림표가 있죠. 솔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미, 솔, 샵, 미, 다시, 라, 미, 라, 미. 자, 솔, 샵, 미, 솔, 샵, 미. 칩니다. 오른손 레 치면서 왼손 솔샵 검정 건반 같이 오른손만 도 다시 도 치면서 왼손 미 오른손만 시 시 치면서 왼손 솔샵 같이 그 다음에 왼손만 미를 친 다음에 오른손 미 치고요. 라 치면서 왼손 라미 라미. 천천히 해보세요. 레, 도, 도, 시, 시, 미, 라, 둘, 셋, 넷. 처음에 천천히 합니다. 레, 도, 도, 시, 시, 미, 라, 둘, 셋, 넷.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시면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오른손 파 치고 왼손 라 파 둘 셋 솔 라 미 둘 셋 넷 레 도 도 시 시 미 라 둘 셋 넷. 자,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미, 둘, 셋, 라, 도, 둘, 셋, 라, 솔, 둘, 셋, 라, 시, 라, 둘, 셋, 넷, 파, 둘, 셋, 솔, 라, 미, 둘, 셋, 넷, 레, 도, 도, 시, 시.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신 분들은 아홉 번째 1번으로 미, 둘, 셋, 라, 도, 미, 둘, 셋, 도.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미, 둘, 셋, 라, 도, 미, 둘, 셋, 도. 왼손은요, 똑같습니다. 라, 미, 라, 미, 라, 미. 양손 칩니다. 미 치면서 왼손 라, 왼손만 미, 왼손만 라, 라 치면서 왼손 미, 오른손만 도, 미 치면서 왼손 라, 왼손만 미, 왼손만 라, 도 치면서 왼손 미. 천천히 연결합니다. 미, 둘, 셋, 라, 도, 미, 둘, 셋. 도. 그 다음에 11번째 시, 둘, 셋, 도레, 도, 둘, 셋, 넷. 왼손은요, 솔 검정 건반, 솔, 미, 솔, 미. 12번째 라, 미, 라. 양손 칩니다. 오른손 미 치면서 왼손 라 같이. 아니죠. 11번째 하는 거죠. 자, 시 치면서 왼손 솔 검정 건반 같이. 왼손만 미, 왼손만 솔 검정 건반. 도 치면서 왼손 미, 그다음 오른손만 레. 도 치면서 왼손 라, 미, 라, 미. 시, 둘, 셋, 도레, 도, 둘, 셋, 넷. 자, 12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마디씩 잘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부터 12번째 마디까지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죠. 파, 파, 솔, 라, 파, 미, 파, 솔, 미, 레, 미, 파, 레, 도, 레, 미, 도.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처음에 천천히 한음 합니다. 파솔라파미 파솔미레미 파레 도레미도. 자, 오른손 연습 여기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왼손은요, 2번으로 파미레도 한음씩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오른손 4개 칠때 왼손 한 번씩만 치면 됩니다. 오른손 파 치면서 왼손 파, 파, 솔, 라, 파. 미 치면서 왼손 미, 미, 파, 솔, 미. 레 치면서 왼손 레, 레, 미, 파, 레. 도 치면서 왼손 도, 도, 레, 미, 도. 연결하면요.
그 다음에 15번째 마디 합니다. 레, 도, 도, 시, 시, 미, 라 하고 옥타브 위에 있는 라. 레, 도, 도, 시, 시, 미, 라, 라. 왼손은요, 미하고 솔 검정 건반 라하고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라. 미, 솔, 라, 라.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 치면서 왼손 미, 오른손만 도, 도, 시. 시 치면서 왼손 솔 검정 건반. 그 다음에 미, 라 치면서 왼손도 라. 한 옥타브 위에 밑에 있는 라. 자, 16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13번째부터 16번째 마디까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 반복을 많이 해서 연습해 보세요. 9번째부터 16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합니다. 천천히 연결합니다. 자, 여기까지 16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이 곡이 긴 관계로 17번째 마디는 2부에서 강의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